뭐 2위 그룹과 벌써부터 네.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승점 차를 벌려놓으면서 네 아주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반짝반짝거리죠.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홈팀 구미스포츠 토토는 현재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승 3패 드리겠습니다. 손종성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아 골키퍼, 포백의 안지혜, 어희진, 박은선, 하은혜, 중원의 이하인, 안세희, 박찬희, 그리고 전방에 김성미, 김수진, 김소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의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의 이세은, 정설빈, 이소담, 그리고 전방에는 장슬기, 비아,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경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구민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모든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인천은 또 특징이 굉장히 어떤 한 선수가 볼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네. 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는 플레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선수도 굉장히 낮은 크로스 연결됐어요. 따이스 뒤쪽에서 슛! 골! 부상에서 복귀한 이세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도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네. 네, 정확하게 따이스 선수가 뒤에서 들어온 이세윤 선수를 보고 내줬고 이세윤 선수가 지체 없이 본인의 자신 있는 발 왼발로 네, 깔아서 득점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아리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선수권 대회에서 잠시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죠. 따이스가 이세윤 선수에게 너무나 잘 연결을 해줬고 이세윤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수비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고 네. 들어온 이세윤 선수를 지금 구미 선수들이 모두 놓쳤거든요. 그렇죠. 자, 이세윤 선수의 이 왼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자, 첫 슈팅을 득점으로 가져갔어요. 아, 역시 뭐 인천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반 10분이랑 그냥 이른 시간에 네. 네,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에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높게 헤딩 세컨볼 바운드가 됐고요. 마지막에 오른쪽 다이스 자 하은혜가 맡고 있는데요. 다이스 돌파 시도 이후에 크로스 헤딩 자 펀칭이 나왔습니다. 네 정설빈 자 순간적으로 김민아 골키퍼에 맞는 과정 비아가 이어봤습니다. 비아 박스 안쪽 연결 정설빈의 패스 굴절이 있었고요. 왼발 슛 자 김민아의 선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모습은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죠. 네 이 선에서 사실 빠르게 이 공격을 전개시킬 수가 없는 게 네. 전방에 사실 선수 숫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슬이 있었는데 아 그대로 전반전 종료인가요? 네 추가 시간이 1분이 주어졌고 지금 전반전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자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를 한동안 쉬었던 이세윤 선수가 전반전 10분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현재 인천이 한 점 차로 리드. 네 구미에는 지금 16번의 최유리 선수가 그라운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비아가 달려갑니다. 비아 슛! 골! 자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비아 선수 뭐 굉장히 여유롭게 네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 현대제철이 현재 스코어 2대0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게 되고요. 자 굉장히 깔끔했죠. 네 사실 저 코스로 차면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김민아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자 워낙 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자, 막기가 많았고요. 나이스 크로스 올라갑니다. 비아의 헤딩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네, 아 이번에도 또 김민아 골키퍼의 아주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자, 남자 축구와 여자 축구 모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또 약간 이렇게 야망을 보여주시네요. 네.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캐스터계를 석권하겠다는. 자, 앞쪽으로 골문 앞쪽.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네, 깃발이 지금 올라가지 않은 걸로 봐서 네, 네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됐고요. 장세기 선수의 추가 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3대0. 자, 골문 앞쪽에서 이번에도 김민아 골키퍼의 선방이 한 차례 있었고요. 리바운드 된 볼을 장슬기가 마지막에 골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인천의 왼쪽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또 득점까지 연결이 됐네요. 자, 여기서 김단비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김민아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공을 장슬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장슬기 선수를 또 네. 프리로 내버려둔 어떤 수비에 집중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패스 하나가 순간적으로 구미 스포츠 토토의 수비를 또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세훈 선수의 저 터치 정말 여유로워요. 네, 방금 발목의 유연성은 정말 연체동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네, 선방 마지막 오우. 네, 아침 마지막은 오프사이드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고요. 네, 마지막에 다이스 선수의 터치는 네, 네 오프사이드로 보였습니다. 자, 지금 자 한 번에 길게 안쪽으로 접어놨고요. 네, 다시 한번 접어놓고 한채린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슈팅! 옆구무를 때립니다. 네. 아, 하지만 또 한채린 선수 여유 있는 드리블에 이은 네. 아, 참 굉장히 침착하고 정확한 크로스. 자, 빠르게 아, 올라가면서 네, 오른쪽에 김소훈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소훈 접어놓고 그때 해야죠. 김소훈 다시 최유리. 자, 최유리에게 박스 안쪽 최유리 슈팅! 아하! 정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아, 지금 마지막 최유리 선수 슈팅을 연결 올라왔습니다. 고현지 왼쪽에서 왼발 크로스! 오호! 아, 윗그물이군요. 네, 자, 지금은 왼쪽에 김혜리. 자, 인천의 프리킥 이세은 슈팅! 골! 네, 정말 이세은 선수 프리킥에 왼발의 달인 뭐 웬만한 수식어를 얼마나 더 붙여도 과하지 않을 만큼 좋은 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훈 왼발의 마법사 이세훈 선수가 프리킥 득점으로 우리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아, 정말 깔끔하네요. 경기를 사실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김민아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민아 골키퍼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코스로 네, 감아치 않은 왼발 프리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세훈 선수 역시 자, 제가 더블 K리그를 이제 중계를 할 때마다 항상 댓글을 자, 한 손을 들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네, 지금 아... 강채림! 이번 시즌 2호 골을 기록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네. 지금 강채림 선수가 정확하게 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 네, 아주 정확한 헤딩이었습니다. 자, 림바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채림 다시 보실까요? 자, 정설빈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 아, 지금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 넣으면서 네. 네. 사실 꼼짝도 할 수 없는 어떤 슈팅이었네요. 자, 김수진 선수가 강채림 선수를 아쉽게 놓쳤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헤딩 슈팅을 가져갔던 강채림. 자. 정설빈. 자, 반대편으로 열어줬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4라운드 경기 구미스포츠 토토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최종 스코어 5대0으로 인천이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부상에서 복귀한 이세윤 선수가 만점 활약을 펼쳐줬고 네, 네 구미는 어떤 선수권 대회의 여파나 피로가